출근길 뉴스를 종합해드립니다. 깊이 있는 뉴스 YTN FM 출발 새아침. 신율의 출발 새아침 3부 순서 시작합니다. 오늘 목요일이죠. 요새는 불금 대신에 불목이라고 그러더라고요. 다시 말해서 불금은 이제 퇴주한다는 얘기인데요. 그 이유는 아무래도 토요일에 가족과 자신에 보다 충실하기 위해서 금요일은 좀 일찍 들어가서 쉬기 때문이라고 하는데, 어쨌든 오늘 여러분 어떤 계획 가지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만 과음은 건강에 좋지 않다는 사실 꼭 염두에 두셔야겠죠. 자, 신율의 출발 새아침 3부 순서 먼저 광고부터 들으시죠. 매진이야. 실시간 빠른 항공 호텔 예약 시스템 온라인 투어. 가격이 싸니 일정이 별로야. 알뜰하고 품격 있는 여행은 온라인 투어. 에어텔, 교통패스, 각종 입장권. 아, 복잡해. 여행의 예약을 한 번에 온라인 투어. 기억하세요. 여행의 모든 해결 온라인 투어. 온라인투어.co.kr. 베이스 도르코 면도기. 도르코 베이스 면도기. 베이스 안전하고 부드러운 대한민국 면도기. 안전하고 부드러운 면도, 그 이상을 경험하세요. The Shaving Innovator Dorco Pace. 비가 옵니다. 비 오는 날은 대리기사님들이 적게 출동하니까 상담원 소연이도 바쁜 날이에요. 하지만 저에게는 아직 12분의 기사님이 남아있지요. 대리운전은 지금부터다. 좌우로정렬 좌우로정렬 2588 2588 눌러줘요 눌러줘요 2588 2588. 사장님, 성악가 김동규 씨네 집 바닥재 좋던데 우리 집도 똑같은 걸로 해줘요. 아, 요즘 떠오르는 바닥재 스타 강마루. 스타일 좋고 습기 열 긁힘에 강하니까 오래 사용하려면. 그래서 스타 강마루로 하는구나. 성악가 김동규입니다. 강마루 스타는 스타 강마루. 스타 강마루. 온도와 습도를 항상 일정하게 유지시켜주는 항온한 습기 전문기업 AR. 전산센터, 반도체 공장, 미술관, 박물관, 귀중품 보관실을 30년 축적된 기술로 AR이 지켜드립니다. 24시간 확실한 서비스 보장 031-497-0561. 아유, 세 단계 종이 또 걸렸어. 어우, 정말 재본 하나 하려다가 미치겠네. 그 내가 진작 현대오피스로 바꾸라니까 오늘 다 날 셀 거야. 이제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사무기기 전문기업 현대오피스가 책임지겠습니다. 사무기기의 올바른 기준 현대오피스. 안녕하세요, 김시안입니다. 시원한 폭포 소리가 들리세요? 있는 그대로의 자연스러움을 간직한 폭포처럼 맑고 깨끗한 칠성 사이다가 우리 곁에 있습니다. 변함없이 맑고 깨끗한 칠성 사이다. 송곳 같은 말, 허무한 말, 우리가 주목해야 될 말을 전해드립니다. 왁자지껄 말, 말, 말. 우리 군의 충정을 이해해 주시고 지원해 주시기를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국방부 류재승 국방정책실장이 성주 군민들에게 한 얘기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성주 군민들에게 부탁만 할 것은 아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국가 안위에 관한 문제, 국가 안보에 관한 문제는 분명 군 최고 통수권자에 의해서 결정돼야 될 사안인 것은 확실합니다만, 그래도 최소한 사전에 해당 지역 주민들의 이해를 구하는 과정은 필요했을 거라는 생각입니다. 이런 과정은 결과의 정당성을 도출할 수 있는 중요한 과정인데요. 그런 의미에서 이번 사드 배치 지역 결정은 아쉬움을 남기고 있습니다. 부탁 이전에 이해를 구하는 것, 이것이 필요했다는 겁니다. 문 전 대표의 발언이 뭐가 그렇게 대단한가? 더불어민주당 김종인 대표가 문재인 전 대표의 사드 배치 재검토 발언에 대해서 한 얘기입니다. 사드 문제를 두고 김종인 대표와 문재인 전 대표가 다시금 갈등을 빚는 듯한 모습인데요. 그런데 이런 모습이 전략적 차원에서 나온 것이라면 그럴 수도 있다는 생각입니다.
다시 말해서 한쪽은 보수 측의 입장을 주장하고 다른 한쪽은 진보 쪽을 대변하면서 자신들의 지지층을 넓히려는 전략이라면 그나마 낫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만일 그런 차원이 아니라면 이것은 또 다른 권력 투쟁의 모습으로 비춰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외교와 안보 사안은 국내 정치적으로 이용돼서는 곤란하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하는 말인데요. 지금 더불어민주당은 제1야당이 어떤 모습을 취해야 하는지에 대한 고민부터 먼저 해야 할 거라는 생각입니다. 그런 모습 본 지도 한참 됐다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 중심을 좀 잡아야 되지 않을까요? 저는 가는 곳마다 변화를 만들어왔다. 그리고 기득권의 공격 대상이 됐다. 국민의당 안철수 의원이 트위터를 통해서 한 얘기입니다. 그런데 가는 곳마다 어떤 변화를 만들었는지 기억을 잘 못하는 국민들을 위해서 좀 설명이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기득권의 공격의 대상이 되어왔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본인은 기득권의 입장에 선 적이 없었다는 것인지에 대한 설명도 필요할 겁니다. 그런데요, 솔직히 정치적 행위나 과정이 설명이 필요할 정도라면 이건 그다지 좋은 홍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정치적 구호나 정치적 의사표현을 설명까지 해야 한다는 사실은 아직도 정치를 일종의 계몽의 수단으로 생각한다는 건데 지금의 정치는 설명이 필요 없을 정도의 국민과의 공감이 가장 중요한 요소로 등장하는 시대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는 말인데요. 자신이 하는 말이 자연스럽게 국민적 공감을 얻어낼 수 있는지부터 정치는 고민하고 발언해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지금까지 왁자지껄 말말말이었습니다. 자, 주요 경제 이슈 알아보겠습니다. 최요한 경제평론가 연결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최요한입니다. 최저임금위원회. 예. 이게 지금 오늘인가요? 이거 다시 열리죠? 예, 그렇습니다.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안 논의하기 위해서. 근데 예, 예. 지금 대충 6,550원 선으로 지금 가닥이 잡히고 있다. 이런 소식 있죠? 예, 그렇습니다. 공익위원들이 제시한 정확한 심의 구간은요. 예. 6,253원에서 6,838원 사이입니다. 예. 이게 이제 올해 최저임금 6,030원과 비교했을 때는 인상률이 3.7에서 13.4% 사이거든요. 예. 이게 근로자 사용자 공유 9명씩 구성된 최저임금위원회가 노동계와 경영계가 최저임금 협의안을 돌출하면은 표결에 붙여지고 예. 전체 27명 과반수 투표에 투표자의 과반수 찬성하면 통과하게 되는데요. 지금 양측 의견 조율이 어려운 공익위원들이 최저임금 상한선을 이제 지금처럼 제시를 하는 거죠. 근데 뭐 지난 12일 날 열렸던 전원회의 측에서 한발 물러난 수정안을 제시할 예상했지만 무산됐고요. 예. 그래서 이에 따라서 공익위원들이 예, 지금 뭐 협약 임금 인상률이라든지 해서 이제 최저임금 인상 하한선이 3.7% 예. 상한선이 13.4% 결정했다 이렇게 일단 밝혔고요. 그런데 이제 이게 지난해 올해 최저임금 두고 노동계가 8,100원, 경영계가 5,715원을 주장하자 예. 상한선을 해서 6,030원이 결정난 거 아닙니까? 예. 이래서 지금 내년 최저임금은 올해 제시된 심의구간의 중간값인 6,545원 수준으로 될 것이다. 이게 최근 몇 년간 최저임금 인상률과 비슷한 수치라고 하는데요. 예. 근데 이게 양쪽 다 지금 불만이다. 뭐 이런 예.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네요. 예. 근데 뭐 지금 상황이 워낙 시간이 급하니까 예. 16일까지는 합의안이 도출되어 나와야 합니다. 예. 최저임금위원회가 오늘이 아니라 내일 15일 날 네. 이제 전원회의가 개최가 되는데 한번 지켜봐야 되겠고. 그리고 전력 판매 시장 개방, 에너지 신산업 정책을 추진 중인 정부가 전기료 인상 방침을 공식적으로 밝혔다는 소식도 있죠? 예, 한마디로 말씀드려서 현재의 전기료가 너무 싸다는 겁니다. 예. 그 우태희 산업통상부 2차관이 어제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현안 보고에서 예. 너무 싼 전력이 있어서 전력 시장이 왜곡돼 있다. 서서히 올리는 방향으로 추진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산업부가 전기료 인상 방침을 이렇게 공개적으로 밝힌 것은 올해 들어 처음입니다. 예. 그 석탄 화력 발전에 의존하는 현 전력 시장 구조에서는 전기료가 해외보다 저렴한 수준이고요. 그 실제로 국제 에너지 기구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 가정용 요금이 109.8
6달러 메가와트시, 그리고 산업용 요금은 101.5달러 메가와트시로 현재 경제협력개발기 OECD 평균과 비교해서 각각 61.3%와 80.6%로 저렴합니다. 그래서 업계에서는 에너지 신산업을 육성할 경우 전기료 인상이 불가피하다 이렇게 밝혀왔는데요. 예. 야당에서는 그래서 전력 판매 시장 개방까지 추진할 경우는 이게 전기료 급격히 인상할 것이다. 예. 민간 대기업이 한국전력이 독점한 그 판매 시장에서 진입할 경우 뭐 수익성 위주로 이제 재편되니까 전기료가 인상될 것이다 전망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오태희 차관이 이게 뭐 장기적인 측면에서 현실화되는 거기 때문에 당장 올리는 거 아니다. 너무 걱정하지 말라라고 얘기했고요. 네. 한편 이제 지난 11일 전력이 7,820만 킬로와트로 여름철 사용량으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거든요. 네. 이게 지금 폭염인데 올해도 전력 사용량이 계속 느는 추세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네요. 예, 지금 블랙아웃 위험성도 다시 대두되고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렇군요. 8월 초 경계. 참 이것도 걱정이. 자, 그리고 말해요. 그 서랍장에 아동이 깔려서 사망한 사고가 미국과 캐나다에서 좀 연이어 발생을 해서 이 서랍장에 대한 리콜 결정이 내려졌는데 이 서랍장이 바로 이케아의 말름 서랍장이라고 하는데 그렇습니다. 이 서랍장, 이케아의 말름 서랍장이 국내에서도 약 10만 개나 팔려나갔다고 그러네요. 예? 예, 그렇습니다. 이거 사고 나기 전에 빨리 어떻게 조치가 취해졌으면 좋겠는데요. 예. 어제 이케아 코리아가 지난 7월 국가기술표준원에 제출한 제품 수거 계획서에 따르면요. 이 말름 서랍장이 2014년 9월부터 같은 12월까지 판매했고 판매 수량이 10만 개에 이른다. 이렇게 네.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국내 판매 수량을 감안하면 아동 사망 사고가 발생한 미국과 캐나다에서처럼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유사 사고 발생할 가능성을 전혀 배제할 수 없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네. 그 이케아 코리아가 한국 소비자를 무시하는 거 아니냐 논란이 커지자 해당 제품에 대해서 환불 조치를 협조할 계획이다 이렇게 밝혔는데 이게 리콜이 아닌 환불 조치라는 거는요 미국과 캐나다 중국 등에 비해서 미미한 조치이기 때문에 오히려 더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네. 이게 말름 서랍장이 앞으로 넘어지면서 아이를 덮친대요. 그러면 이게 미국에서 41건이 접수됐고 어린이 사망이 6건으로 이제 접수가 됐는데. 네. 그래서 이제 그 미국, 캐나다, 그리고 리콜 결정 완벽하게 결정했고, 또 얼마 전에 중국 시장도 리콜 시장을 결정했는데, 유독 우리나라에 대해서는 한국 소비자 처벌한다는 비난, 뭐 그 국내 판매량과 리콜 계획 등, 7일까지 제출하는 국가 표준, 기술 표준원의 압박까지 받고 있고, 소비자원의 리콜 권고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요청하는 고객에게 환불한다는 입장을 이케아가 계속 고수하고 있는 거죠. 한국 소비자들을 이 폭스바겐처럼 이렇게 무시하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기분이 안 좋습니다. 예. 그 환불이 더 좀 약한 거군요. 리콜보다. 그렇죠. 예? 완벽하게 바꾸는 거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오늘 소식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지금까지 최요한 경제평론가였습니다. 자, 스포츠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최동원 스포츠 평론가 연결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예, 메이저리그 커미셔너가 강정호 선수에 대해서 사건의 진위를 파악하기 전에 어떤 처벌도 내릴 수 없다 이렇게 밝혔는데 이게 예. 사실 국내 프로야구와 비교해보면 좀 생각해볼 만한 차이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 부분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이 메이저리그 커미셔너는 우리식으로 얘기하면은 이 한국야구위원회 KBO의 총재이거든요. 예. 근데 어제 이 롭 맘프레드 메이저리그 커미셔너가 이 강정호 사건의 진위를 파악하기 전에는 어떤 처벌도 예. 내릴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 사실이 드러나야지 징계를 내릴 수 있다 이렇게 강조를 한 겁니다. 예. 이 피츠버그 구단도 같은 입장이죠. 이제 그래서 현재 강정호 선수 경기에 출전하고 있고요. 근데 이 국내 팬들 같은 경우에는 예. 강정호 선수의 출전을 상징적으로 좀 지지하는 그런 분위기거든요. 예. 이 그런데 이 성추문에 휩싸인 KT의 김상현 선수 어제 구단에서 이미 탈퇴 징계를 결정을 했습니다. 예. 근데 김상현 선수도 마찬가지로 지금 경찰 수사 중이거든요. 예. 이 지난해 해외 원정 두박도 이제 마찬가지였고요. 이 국내에서는 이 사건이 언론에 보도만 되면은 일단 징계하고 출전 정지 결정을 요구를 하는데
이중적인 면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좀 부인하기 힘들 것 같고요. 좀 생각해 볼 여지는 있다고 봅니다. 근데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요. 예를 들면 무리를 일으킨 선수를 계속 출전시키면 또 여론이 가만히 안 있습니다. 예? 여론이 왜, 이거 알고도 구단이 출전시켰느냐. 뭐 이런 여론이 있으니까 구단의 입장에서 볼 때는 이게 알려지자마자 조치를 또 취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그 여론에도 좀 이중적인 면이 있는 게요. 이제 강정호 선수 같은 경우에도 분명히 지금 수사 중이죠. 이제 강정호 선수 같은 경우에는 출전을 좀 지지하는 분위기거든요. 여론도. 여기에 좀 이중적인 면이 좀 있다고 봅니다. 자, 그리고 어제 프로야구에서는 넥센의 김홍빈 선수가 1군 데뷔 전 첫 타석에서 홈런을 날렸는데 정말 어제 홈런은 잊지 못할 것 같아요. 김홍빈 선수 입장에서 볼 때는. 예, 그렇죠. 이 김홍빈 선수가 이 지난해 SK 지명을 받았고요. SK 지명 받아서 프로 유니폼을 입은 선수인데 한 시즌도 채우지 못하고 지난해 2차 드래프트를 통해서 넥센으로 팀을 옮기게 됐습니다. 아, 그리고 어제 이제 서금찬 선수가 부상으로 빠지면서 1군 무대에서 데뷔전을 치렀는데 2대2였던 3회 첫 타석에서 5월 솔로 홈런을 날렸습니다. 프로 데뷔 첫 타석에서 홈런을 날렸기 때문에 평생 잊지 못할 경험을 했다라고도 볼 수가 있겠고요. 이 3타수 2안타 1타점으로 만점 활약을 보여줬고요. 이 김웅빈 선수의 활약에 힘입어서 넥센의 KT를 11대8로 이기고 4연승 달렸습니다. 그렇군요. 하나도 LG의 승리를 거뒀죠. 그죠? 근데 어제 경기에서도 김성근 감독이 변칙적인 투수 운영으로 승부수를 띄웠다고 그러는데. 매 경기가 김성근 감독에게는 아마 이 한국 시리즈 마지막 7차전 같은 그런 느낌이거든요. 이 하나가 어제 LG전에서 4회 역전을 당했다가 5회에 5대5 동점을 만들었습니다. 이 동점 되자마자 김성근 감독이 선발 투수를 내리고 이 장민재 선수를 마운드에 올렸거든요. 근데 장민재 선수가 잘 던지다가 7회 첫 타자에게 안타를 얻어맞자마자 외국인 선수 선발 투수인 카스티오 선수를 곧바로 마운드에 올린 겁니다. 외국인 선수 선발 투수인데 중간 개투를 올리는 거 이거 초강수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이 카스티오 선수가 3이닝 무실점으로 막아내면서 한화가 승리를 거뒀는데 어제 승리로 8위 한화가 7위 LG를 반경기 차로 추격했습니다. 한화의 상승세 어디까지 이어질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고요. NC는 두산을 6대2로 이기고 3연패에서 탈출했습니다. 기아도 SK를 4대3, 롯데가 삼성을 13대12로 따돌렸습니다. 자, 그리고 리오올림픽에서 주목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IOC 선수위원 선거인데 우리나라에선 탁구스타 출신의 유승민 코치가 지금 IOC 위원에 도전하는 모양이에요. 이 IOC 선수위원은 IOC 위원하고 똑같은 권리와 자격을 갖고 있거든요. 네, 문대성 위원을 포함해서 이 4명의 선수위원 임기가 만료가 되기 때문에 이들의 뒤를 이을 선수위원 선거가 리오올림픽에서 열리게 되는 겁니다. 이 선거는 리오올림픽에 출전한 모든 선수들의 투표로 이루어지게 되고요. 이 우리나라의 이 유승민 코치 또 러시아의 육상 스타 이신바에바 등을 포함해서 모두 23명이 입후보에 있는데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이 문대성 위원의 임기가 만료가 되고요. 또 한 명이 IOC 위원이죠. 이 이건희 삼성 회장이 현재 투병 중에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나라는 실질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IOC 위원이 한 명도 없는 상황입니다. 이 때문에 유승민 코치의 IOC 선수위원이 도전이 더욱더 관심을 모으고 있죠. 이 유승민이란 이름이 좋은 이름인가 봐요. 유승민 의원, 유승민 코치. 우리 과에, 우리 제가 재직하고 있는 과에도 유승민 학생이 있거든요. 그렇군요. 자, FA컵 8강전에서 이변이 일어났는데 프로축구 최강팀인 전북현대가 2부 리그 팀인 부천FC에 패했네요. 이런 일들이 좀 가끔가다 벌어져야지 이제 지켜보는 입장에서 재미가 있는데 이 전북현대는 이 K리그를 대표하는 최강의 팀이거든요. 근데 어제 FA컵 8강전에서 2부 리그 팀인 부천FC에 2대3으로 패했습니다. 이 부천FC가 어제 승리하게 되면서 2부 리그 챌린지 팀으로는 최초로 FA컵 4강에 오르는 기쁨을 맛봤고요.
어제 이 경기가 끝나고 전북 최상희 감독의 얼굴을 보니까 그냥 말 그대로 망연자실한 표정이었고요. 이 프로와 아마가 모두 출전하는 FA컵에서는 뭐 이런 이변이 좀 나와야지 축구 팬들의 관심도 높아지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리고 필리핀의 복싱 영웅 파키아오가 복귀한다는 보도가 있어요. 예? 예. 그 은퇴하지 않았나요 작년에? 맞습니다. 예. 은퇴했는데 1년 전에 복귀사에 예. 나오는데요. 예. 예. 이 지난해 이 메이웨더하고 이 세계 대결을 벌였던 필리핀의 복싱 영웅이죠. 이 파키아오가 복귀한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예. 이 파키아오의 프로모터가 미국의 이 스포츠 전문 채널이죠. ESPN과의 인터뷰에서 파키아오가 링에 복귀하기를 원한다. 10월이나 11월쯤에 라스베가스에서 복귀전을 치를 계획이다. 이렇게 밝힌 거거든요. 예. 이제 파키아오가 현재 필리핀에서 상원 의원입니다. 예. 파키아오 본인은 정작 만약에 링에 다시 서게 된다면 의정 활동에 영향이 없어야지 된다. 이렇게 조심스러운 반응이거든요. 예. 이제 파키아오가 지금의 복싱 영웅 이미지 그대로 이 필리핀 예. 복싱의 신화로 좀 그대로 남기를 바라고요. 지난해 은퇴 선언을 했는데 1년도 예. 안 돼서 복귀하는 거는 은퇴 진정성도 좀 그렇고요. 지나치게 좀 가볍고 쇼윈도적으로 비춰질 수도 있다고 봅니다. 어떻게 정치는 잘하는지 모르겠네요. 예, 그것도 궁금해요. 예. 아직 사실 대선 후보까지 지금 이름이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아, 대선 후보요? 예. 예.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지금까지 최동원 스포츠 평론가였고요. 신율의 출발 새 아침 3부는 여기서 줄입니다. 잠시 뒤 4부에서 뵙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배우 공현주입니다. 15살의 여러분은 어떤 꿈을 꾸는 아이였나요? 제가 케냐에서 만난 15살 소녀 도린의 꿈은 의사가 되는 것인데요. 학교에 가는 것을 무척 좋아하는 도린이 학교를 빠질 수밖에 없는 이유는 단지 여자로 태어났기 때문입니다. 우리와 너무 다른 그동안 말하지 못한 소녀들의 이야기 궁금하지 않으세요? 여러분의 관심으로 소녀들이 다시 꿈을 꿀 수 있습니다. 지금 월드비전 꽃들에게 희망을 캠페인을 검색하세요. 월드비전 꽃들에게 희망을. YTN 라디오 캠페인 더 가까이. 안녕하세요. 개그맨 그리고 바빠 표인봉입니다. 버려질 위기의 노인 물건을 쓸모있게 재탄생시켜주는 재활용품 DIY 들어보셨나요? DIY는 Do It Yourself의 줄임말로 처음부터 끝까지 직접 제품을 만드는 과정을 말하죠. 먹고 남은 우유팩을 예쁘게 잘라 나만의 특별한 연필꽂이로 사용하는 것. 커피 전문점에서 다 마시고 남은 플라스틱 컵을 저금통으로 재탄생시키는 것. 이런 것들이 있죠. 재활용품 DIY 과정이 진짜 좋은 이유는 아이들과 함께 만들면서 유익한 시간을 보낼 수 있고 더불어 환경까지 아낄 수 있다는 겁니다. 환경 사랑은 더 가까이, 쓰레기는 저 멀리. 재활용품 DIY에 관심을 갖자고요. YTN 라디오 캠페인 더 가까이, 한국환경공단과 함께합니다. 골프 장갑도 G-Max. G-Max. 등산 장갑도 G-Max. G-Max. 헬스 장갑도 G-Max. G-Max. 가죽 장갑도 G-Max. G-Max. 장갑 파면 G-Max. 대한민국 우리 장갑 G-Max. 30년 한길 범양 글러브가 만듭니다. 글러브 맥스. G-Max. 날카로운 분석. 내일을 보는 시선. 신율의 출발 새 아침. 신율의 출발 새 아침 4부 순서 먼저 광고부터 들으시죠. 여러분, 자주 움직여야 합니다. 하루 종일 앉아있는데 어떻게? 3초면 충분합니다. 책상 교체 없이 바로 올려 사용하세요. 스마트 오피스를 위한 베리데스크. 여러분의 업무 자세와 능률을 함께 올려드립니다. 베리데스크. 새차 살 때는 참기름 터카 SK 똑똑한 참기름 터카 똑똑한 가격 똑똑 주유소 할인 똑똑 SK 똑똑한 참기름 터카 비교해보세요. 순증대수 1등 렌터카 SK 똑똑한 참기름 터카 렌터카 연합회 2015년 기준. 떠나요 둘이서 모든 걸 훌훌 버리고 푸르른 제주도 깨끗한 삼다수에서 삼다수야 고맙습니다. 제주 삼다수 전화 주문은 1644-3049.
안녕하세요, 송중기입니다. 이번에 하이트가 새롭게 바뀌었다네요. 제가 한번 마셔보겠습니다. 아, 나도 모르게 원샷 해버렸네. 넘어가는 맛이 좋은 올뉴 하이트. 원샷은 하이트. 일본 열도의 최남단 에메랄드빛 바다가 펼쳐진 아름다운 이곳에선 오하이오 대신 하이사이 하고 인사합니다. 일본 속의 또 다른 일본, 오키나와. 대한항공이 주 7회 신규 취항으로 더 편안하게 모십니다. Excellence in Flight, Korean Air. 올여름 당신과 대한민국의 승리를 위한 특별한 탄생, 쌍용자동차 삼바 에디션. 승리의 날개 윗로고와 브라질의 정렬을 담은 삼바 패턴, 그리고 레터링까지. 쌍용자동차 전시장에서 티볼리, 코란도시, 코란도 스포츠의 삼바 에디션을 만나세요. 아, 중고차 저렇게 팔면 손해인데요. 내 차 어떻게 파는 게 잘 파는 거죠? 오토벨의 전화 한 통이죠. 국내 최대 중고차 경매 서비스에서 경쟁 들어갑니다. 들어갑니다. 오, 가격 점점 좋아지네요. 그대로 내 통장으로 슈. 역시 현대글로비스 오토벨이에요. 중고차 팔 때 오토벨로 콜. 1600-0080. 오토벨. 처음으로 엄마가 된 날, 꿈꾸던 여행을 떠나는 날, 첫차가 생긴 날. 세상엔 참 좋은 날이 많죠? 이 좋은 날이 계속될 수 있도록 든든한 보장과 알뜰한 보험료로 MG가 함께합니다. 당신의 좋은 날, MG 새마을금고보험, MG 손해보험. 예, 지금 8시 35분 15초 지나고 있는데요. 교통상황 알아보겠습니다. 나성숙 캐스터. 네, 성산로 교통량도 많이 늘었습니다. 연인 아들목 이전부터 이대 후문까지 정체입니다. 내부순환도 홍지문 터널에서 연희램프 구간 반대 성산대교 쪽으로 밀리고 있고요. 성수대교 쪽으로도 홍은램프에서 홍지문 터널, 또 사근램프 이전부터 성동교 진입할 때까지 정체입니다. 서부간선도로 신정교 때문에 밀리고 있는데요. 양평교에서 신정교까지 외곽 쪽으로 나가는 길도 밀리고요. 도심 쪽으로도 신정교에서 성산대교까지 시속 20km 미만입니다. 신인의 출발새 아침 교통정보였습니다. 신인의 출발새 아침 오늘 순서 시작합니다. 오늘 아침 당신이 듣고 싶은 뉴스 94.5MHz YTN 뉴스 FM 신인의 출발새 아침. 태백산맥, 아리랑, 한강, 이런 작품들 여러분 굉장히 많이 읽으셨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이 소설들의 저자 조정래 작가가 정글 말리 작품 이후에 한국의 교육 문제를 다룬 소설로 3년 만에 돌아왔습니다. 신작 소설 얘기와 함께 한국 교육이 어떤 것인지 생각해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자, 조정래 작가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예, 3년 만에 신작 내셨죠. 근데 교육 문제에 관한 거라고 그러더라고요. 예. 예. 근데 교육하면은 또 얼마 전에 있었던 교육부 이 고위 관료의 이 민중의 99%가 개돼지다. 예? 아, 민중은 개돼지고 이 먹여 살리기만 하면 된다. 신분제에 대한 옹호 발언. 이런 얘기가 나와가지고 지금 교육 문제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졌어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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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떤 생각하셨습니까? 지금 교육 문제는 하루 이틀 심각한 문제가 아니었기 때문에 예. 제가 이제 소설로 쓸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는데요. 예. 이거 특히 공교롭게 또 시기가 맞춰 떨어져서 교육부 그 고위 직책에 있는 사람이 그런 망언을 하면서 이제 국민적 분노를 사고 국민 모독하는 죄를 저지르고 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그 용납할 수 없는 비극적인 일이죠. 그렇죠. 뭐 이거는 용납될 수도 없고 이해가 일단 안 되니까요. 예. 그죠? 근데 이렇게 교육 문제에 대해서 소설을 쓰시게 된 계기가 있으셨어요? 그러니까 지금 교육 문제가 여러 국면에서 심각한데요. 예. 첫 번째는 중고등학생들이 공부 때문에 성적 때문에 자살을 하는 게 연간 550명 정도 됩니다. 예. 하루에 1.5명이 죽어가는데 이것은 OECD 국가 34개국가 중에서 1위입니다. 예. 세계적으로 2위입니다. 이런 비극이 있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것이죠. 교육은 사람이 행복하게 살기 위한 토양을 마련하는 기초적인 작업인데 예.
그것 때문에 청소년들이 죽어간다는 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그건 우리 교육 전체가 잘못됐다는 증거이고, 예. 두 번째는, 지금 사교육이 범람해가지고, 예. 20년 동안에 40조를 넘는 사교육비가 투입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경제 유발 효과는 20%밖에 안 되니까 32조의 돈은 매해 부동산 투기 같은 것으로 사교육 재벌을 만들어내면서 경제 불황의 몇 가지 요소 중에 하나가 또 작용하고 있습니다. 예. 이런 것들을 총체적으로 점검해서 지금쯤 뜯어고치지 않으면 우리의 미래는 없다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소설을 쓰게 된 것입니다. 예. 근데요, 그게 이제 교육만 뜯어고쳐서 되는 건지도 잘 모르겠어요. 사회 구조도 좀 바뀌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네 가지 국면이겠죠. 정책적 국면과 예. 사회적 국면과 학교 체제와 학부모 이 네 가지가 동시에 개혁을 하려고 하는 출발을 하지 않으면 안 되겠죠. 예. 이거 소설 쓰시기 전에 또 많은 사례 같은 것도 수집하시고 얘기도 많이 들으셨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예. 주로 그러니까 학부형들의 얘기, 학생들의 얘기를 많이 들으셨어요? 그러니까 취재 대상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의 학생, 예. 학부모, 예. 선생 예. 이 세 그룹을 다 취재를 균형 있게 했죠. 그렇군요. 그래서 이거 쭉 취재하시면서 예? 취재하시면서 아 우리나라 교육이 이렇게 바뀌어야겠구나라고 생각하는 그 방향성 그거는 뭐라고 보세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경제 발전을 빨리 하기 위해서 예예. 일본이 그랬듯이 암기식 교육을 시켜서 선진국들의 기술을 모방하거나 예. 또 뺏기거나 해서 추격 성장 또는 급진 성장을 추구했습니다. 예. 일본도 성공했고 예. 우리도 성공했습니다. 예. 그런데 그것의 한계가 암기를 하다 보니까 창의성을 마멸시키는 일만 해서 선진국으로 도약하는 일본은 지금 4만 5천 불에서 좌절해서 20년 불황을 겪고 있습니다. 음흠. 우리는 지금 2만 5천 불대에서 지금 10년 가까이 불황에 빠져 있습니다. 예. 이것을 넘어가려면 유럽, 서구 유럽처럼 창의적 교육, 토론식 교육, 창의적 교육, 논술식 교육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소설 속에다 밝혀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입시 제도도 좀 바뀌어야 될 거 아니에요? 바뀌어야죠. 예. 예? 창의적 교육을 하는 입시제도는 당연히 바뀝니다. 근데 이제 우리나라는 또 그게 좀 어떤 확고한 기준이 없으면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올 가능성이 있으니까 이게 또 이게 굉장히 사회적 신뢰가 없기 때문에 그렇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러니까요. 우리들이 예. 지금까지 해온 것을 예. 국민공청회를 열어서 예. 6개월이고 1년이고 교육계획을 전제하고 예. 잘못된 것을 통렬하게 반성한 다음에 예. 선진 그 이제 독일이나 덴마크나 노르웨이나 핀란드나 선진 사례들이 성공 사례가 너무 많습니다. 그것을 사람을 파견시켜서 배우고 그들을 초청해서 도움을 받고 이렇게 전 국민이 났으면 금방 바뀝니다. 이거. 우리가 경제발전을 단시일에 이뤄냈듯이 예. 우리 그런 역사 경험을 많이 가지고 있거든요. 빠른 그런 의지가 지금 전혀 거. 없다는 게 문제이기 때문에 작가가 문제 제기를 한 것이죠. 의지가 없는 이유가 뭐라고 보세요? 사회 기득권 계층이 자신의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서라고 보십니까? 소설 속에 박혀놓고 있는데요. 예. 기득권을 고수하고자 하는 것. 이번에 교육관료가 한 그런 식의 신분제를 고수하고 싶어하는 욕구. 그리고 무성의. 또 정권이 계속 바뀌면서 교육 문제를 자기들이 고치면 된다고 생각해서 무리하게 잘못하고 있는 것. 이런 것들이 합해져 있습니다. 그렇군요. 어쨌든 지금, 좀 많은 공감을 불러일으켜서 예. 교육 문제가 좀 바뀌었으면 좋겠는데. 예. 예. 사실 우리 조정래 작가님도 손주가 계실 거 아닙니까? 예, 둘이나 있습니다. 둘이나. 예. 몇 학년이에요? 고1, 중1입니다. 고1, 중1이요? 예. 저는 이제, 다시, 우리 애들이 그 과정 거치고 대학 졸업, 대학 들어가서 졸업했는데 문제는 또 이제 취직이 문제예요, 취직이. 그러니까 그래요. 이게 있잖아요. 예. 우리나라 사회에서는 부모 자식 간의 관계가 이게 끝까지 둘 중에 하나가 숨 끊어질 때까지 AS가 지속돼야 되는데 이 부분도 이거 사실 좀 고쳐져야 된다는 생각이에요. 그럼요. 예. 아 참.
어쨌든 네. 그 저도 꼭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예. 예. 아유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조정래 작가였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듣고 계신 주파수는 FM 94.5 MHz입니다. YTN 뉴스 FM. 위기의 한국 경제. 하지만 해법은 있습니다. 우리 경제에 또 다른 도약을 준비하는 코너. 출발 새 아침 경제 빅 이슈. 예, 경제 현안을 짚어보는 순서죠. 오늘도 고려대학교 총장을 지내신 서울대학교 이필상 교수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요새는 그냥 아침에 눈 뜨면 싸두고 이 계속 싸드 얘기만 그냥 뉴스에 계속 나와요. 근데 네. 이게 지금 중국이 이제 굉장히 반발하기 때문에 우리가 더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데 중국이 진짜 사드 문제 가지고 우리 경제 보복에 나설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저는 이제 한계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예. 중국은 사드 배치 얘기가 나올 때마다 그거 안 된다 이렇게 경고를 해왔거든요. 예. 그런데 막상 지난 금요일날 배치한다 이렇게 발표를 하니까 아주 반발이 큽니다. 중국 외교부는 잘 아시다시피 한반도 사드 배치는 중국의 안보 이익을 해친다. 그래서 결연히 반대한다. 이런 성명을 냈고요. 그다음에 그 중국의 관영신문인 환구시보는 다섯 가지 조치를 제안했는데요. 예. 그 내용을 보면은 중국 시장 진출 차단, 아하. 한국 정계인사 입국 제한, 군사적인 대응. 거의 선전포고 수준입니다. 예. 이렇게 강경한. 아니, 이렇게 막 마음대로 정치인도 못 들어오게 하고 그랬는지 모르겠네요. 그러면 이렇게 이제 예. 강경하게 반발을 한 이상 예. 가만히 있지는 않을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경제적 보복이 가시화할 것이다 이런 어떤 우려가 큰데요. 그렇지만 경제적 보복을 한다고 해도 오래 가기는 예.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아, 왜요? 그 이유가 여러 가지인데요. 첫 번째 예. 이유는 지금 중국은 WTO 체제하에서 개방 경제를 운영하고 있고요. 예. 우리나라와는 FTA를 체결해서 자유무역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큰 흐름을 결국은 이제 거스를 수는 없을 것이다 하는 것이고요. 아하. 두 번째 이유는 우리나라와 중국 경제는 연관도가 상당히 높습니다. 아하. 예컨대 이제 반도체 같은 거 결국 중국 수입해서 전 산업을 예. 일으키고 있지 않습니까? 또 중국은 세계 경제 진출에 우리 경제를 중요한 발판으로 삼고 있거든요. 아. 그러니까 저 결국 우리 경제를 버릴 수는 없다는 겁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 이유는 근본적으로 이번 사드 문제는 미국과 중국의 군사 문제이지 중국과 한국의 경제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거든요. 그렇죠. 분리해서 접근해야죠. 예. 그래서 이제 한국 경제를 이렇게 완전히 희생시킬 가능성은 없다. 이렇게 이제 보는 것이죠. 그래서 어쨌든 간에 보복 우려는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준비는 해야 되겠죠. 근데 그 지금 이제 하지만 그건 좀 이 롱텀 장기적으로 봐서 그런 거고 단기적으로 보면 예를 들면 우리가 중국산 농축산물 수입하는 거 굉장히 많잖아요. 네. 그런 거 뭐 그런 게 조금 영향을 받으면 뭐 마늘 파동 같은 거 다시 일어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네. 볼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 제가 보기에는 중국은 자극 우월적인 의식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중국 아닙니까? 예. 예? 그래서 이제 비유를 건드리면은 끝까지 예. 이제 공세를 해서 끝장을 보는 그런 성향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번 문제가 그렇게 이제 되면 참 걱정이다 하는 얘기인데요. 예. 그 마늘 파동은 지난 2000년에 있었던 일인데 당시 우리나라에 중국산 마늘이 대량으로 들어와서 우리나라 농가 피해가 아주 심했거든요. 예. 그러니까 정부가 중국산 마늘에 대해서 수입 관세를 30%에서 예. 315% 이렇게 10배 이상 올렸거든요. 아하. 그러니까 중국이 야, 너희 뭐 하는 거냐. 그럼 우리는 내 휴대전화하고 폴리에틸렌 수입 전면 중단하겠다. 예. 이렇게 나오니까 우리가 결국 백기를 들 수밖에 없었거든요.
그 당시에 금액으로 보면요. 우리나라가 중국에서 수입하는 마늘은 천만 달러 정도 됐었는데 우리나라가 수출하는 휴대전화 폴리에틸렌은 5억 달러. 그러니까 아. 50배 이상의 보복을 했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손을 들 수밖에 없었는데 이번 사드 문제도 감정적으로 만약에 비화한다면 그럴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다는 것이죠. 단기적이나마 이런 네. 일이 발생할 수 있다는 말씀이신데 네. 만약 단기적으로 중국이 우리한테 경제보복한다면 어떤 수단이 있을까요? 여러 가지 수단이 있습니다. 우선 예. 중국이 사용할 수 있는 수단이 비관세 장벽이라는 것인데 일단 중국은 우리나라 FTA를 체결한 상태이기 때문에 수입 규제를 하거나 예. 보복관세를 부과하거나 이 같은 직접적인 무역보복 조치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예. 그렇지만은 통관을 아주 까다롭게 한다거나 수입 인허가를 지연시킨다거나 위생검사 같은 걸 철저히 한다거나 강화시켜가지고. 예. 예. 그래가지고 이제 간접적으로 무역보복을 한다는 것이죠. 그럼 수출에 상당한 타격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 두 번째 가능한 수단이 중국 사람들의 한국 관광을 통제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국 여행 상품 같은 거 못 팔게 하고요. 여권 발급 같은 거 안 해주고요. 그러니까 유커들이 많이 못 오게. 그렇죠. 예. 그다음에 이제 그 사람들 우리나라 상품 많이 사가는데 예. 면세품 반입 같은 거 제한하고. 그러면 한국에서는 비행기만 막 열심히 그 짐 다 예. 꺼내놓으라 그래서 막 뒤지고.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빼앗고. 그러면 예. 이제 그걸 관광객 주는데 문제는 우리나라 내수가 중국 그 관광객들에 의해서 상당히 영향을 받는다는 것이거든요. 아. 여행업이나 관광업, 숙박업, 면세점 이런 데서 타격이 크니까 그것도 완전 중국이 가능한 수단을 생각할 수가 있겠죠. 예. 그다음에 이제 또 하나 걱정이 예. 그 중국에 진출한 우리 기업들이 지금 2만 3천 개가 넘습니다. 그런데 우리 기업들을 표적으로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아. 세무조사를 한다거나 규제를 강화한다거나 예. 그래서 지금 못 살게 구는 거죠. 아. 그러면 또 상당한 타격이 될 수 있고요. 또 마지막으로 걱정이 외국 중국 자본이 우리나라에 상당히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국채 같은 채권 시장을 산 거 보면은 17조 5천억 원 정도 되는데 전체 규모의 18%가 넘습니다. 예. 이거 빠져나가면 또 금리 시장이 출렁거릴 수 있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수사는 상당히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교수님 이제 더 문제가 지금 이제 뭐 반한 감정 있잖아요. 일반 중국 국민들이 갖고 있는 반한 감정이 이게 더 큰 문제일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예, 그게 사실 제일 큰 걱정입니다. 예. 그래서 사실 중국 정부의 무기나에 예. 중국 언론들이 이제 반한 감정을 이제 일으킬 가능성이 있는데 한국이 미국을 대신해서 미국 앞장서면서 우리에게 무기를 겨누고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결국 여론을 호도할 수가 있다는 것이거든요. 그럼 중국 사람들이 한국에 대해서 엄청난 반한 감정을 갖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한국 상품 불매운동 무슨 뭐 관광자재운동 이런 걸 벌어질 수 있거든요. 지금 인터넷 조사이긴 합니다만은 중국 사람들에 대해서 그 이번 사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그랬더니 한국 제재해야 된다 이런 여론이 88%가 넘거든요. 그래서 이건 이미 벌써 반응 감정이 시작되고 있다고 볼 수도 있는데 어쨌든 간에 이런 감정이 고조되지 않도록 여러 가지 우리로서도 노력을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브렉시트 이어서 정말 우리 경제는 엎친 데 덮친 격이 될 수도 있겠네요. 브렉시트는 우리나라 이제 금융 부분의 위기를 가져올 네. 수가 있고 사드는 우리나라 실물 부분의 위기를 가져올 수 있다. 이렇게 치면 이제 엎친 데 덮친 격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브렉시트 이것이 이제 가결됨에 따라서 영국이 유럽연합을 탈퇴하면 유럽 금융시장이 불안해질 수가 있고 국제금융시장이 다시 흔들릴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금융시장이 이제 노형적인 어려움을 겪을 수가 있고요. 사드는 중국이 이제 경제적 보복을 하면은 우리나라 상품도 수출 잘 안 되거든요. 또 여행객들로 안 들어오면서 이제 내수가 위축되거든요. 그럼 실물 부분에 타격이 오거든요. 그래서 두 부분이 한꺼번에 타격을 받으면 지금도 경제가 상당히 어려운데 정말 어떻게 주저앉는 것이 아니냐 그런 어떤 걱정도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쨌든 간에 좀 슬기롭게 넘겨야 할 것 같습니다. 증권시장은 지금 뭐 괜찮나요? 괜찮습니다. 증권시장은 의외로 충격이 거의 없습니다. 사드 발표를 한 날, 지난 금요일 날 10포인트가량 빠져서 야, 이거 큰일 났다. 이거 예. 상당히 위기의 뭐 전조 아니냐 그런 생각도 했는데 이번 주 들어서 계속 올랐어요. 어허. 그래서 이번 주 월요일 날은 25포인트나 오르고요. 또 예. 어제도 14포인트 올라서 2000선을 넘어섰거든요. 근데 지금 사드는 거의 이제 반영이 안 되고
다른 허재가 크게 작용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예. 미국에서 이제 고용 증가가 6월 달에 28만 7천 명인데 예. 이게 예상이 18만 개 정도였었는데 아. 굉장히 이걸 뛰어넘으니까 미국 증권 시장이 사상 최고 지금 호황입니다. 예. 그래서 주가 지수가 이제 뭐 다우존스 같은 건 18,000이 넘었는데요. 그것이 호재로 우리나라 증시에 작용하고 있고 또 내부적으로도 삼성전자가 2분기 이익이 8,000억 원인데 홍경제 죽는 거 아니냐 하다가 어 괜찮다 이럴 때 이제 안도감이 생기면서 증권 시장에 호재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제 호재가 더 이제 크게 작용하면서 예. 사드 그 사태를 묻는 그런 어떤 현상이 지금 증시에서 생기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중국이 보복을 본격화한다. 뭐 중국 자본 빠져나간다. 예. 심되면 증권 시장은 뭐 언제든지 출렁거릴 수가 있죠. 우리는 어떻게 대처해야 될까요? 일단은 뭐 가장 중요한 것이 사실관계 확인이죠. 예. 저기서 설득하는 건데 사드는 100% 북한의 미사일 공격 방어용이다. 절대로 중국 겨냥한 게 아니다. 예. 그리고 만약에 북한 핵 문제 해결하면 우린 철수한다. 이렇게 이제 그 사실을 제대로 알려서 중국이 아 그러냐 그러면 우리 보복 안 하겠다. 이렇게 이제 받아들이는 것이 이제 상책이죠. 예. 만약에 보복이 들어오면은 가장 이제 첫 번째 우리가 해야 될 일이 한중 FTA를 최대한 활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일단 FTA를 체결한 이상 예. 자유무역 계속 하자 이렇게 이제 설득을 하는 것이고요. 또 문제는 경제 외교죠. 관계장관들 바지 없다고 백화점 가지 말고 중국가라는 거예요. 아. 그래서 중국 경제하고 우리 경제는 공동 운명체다. 예. 내가 이렇게 흔들면은 우리도 어렵지만 너희도 손해다. 해가지고 아. 경제보복 하면 안 된다. 이렇게 외교전을 펴야 될 것 같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중국 국민들 상대로 해서 그 이거 우리가 결코 너희 겨냥한 것이 아니다. 그래서 여론을 좀 좋게 만드는 그런 어떤 노력도 열심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서울대학교 이필상 교수와 함께 했고요. 신율의 출발 새 아침 오늘 순서는 여기서 모두 줄이겠습니다. 예, 오늘도 다시 덥고 무덥고 습한 날씨가 계속될 것 같은데요. 이런 날 여러분 참 건강 조심하시기 바라겠고요. 전 내일 아침 7시 15분에 다시 오겠습니다. 신율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